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도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사회행위와 조세채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8115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회행위 취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수익자, 이제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수익자 이겼죠. 내용 보시죠. 채무자가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채무자가 2017년 5월 10일 날 피고에게 8억 원에 매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채무자는 계약 당시 이 부동산 8억 부분을 포함해서 8억 1천만 원의 재산이 있었고, 채무로는 원고의 구상금 채무 7억 9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8억 1천이고 채무는 7억 9천이니까 무자력 상태는 아니죠. 무자력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8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통상 다른 사건에 보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재산의 감소는 없지만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바꾼 거기 때문에 사회에게 된다. 이런 판례가 있죠. 이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이 현금화 했다고 해서 이거 채무 초과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8억에 매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2억 1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 2억 1천만 원을 소득세에 포함시키면 채무소가 상태가 되는 거고, 포함시키지 않으면 채무소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사회행위 판단 시에 그 부동산을 처분으로 인한 조세채무를 소극재산에 넣어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걸 볼수 있다고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소극재산, 채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사회행위 발생 이전에 발생해야 되고, 아주 예외적으로 채무의 성립에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현실화가 됐을 때만 사회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무도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세채무는 잔금에 지급된 날에 말일에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파는 시점, 계약 시점이 사회행위 시점인데 잔금이 언제 될지 모르고, 그게, 그 잔금이 된 날에 말일에 납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행위 이전이나, 그 예외로서 소득세를 보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원심과 다른 부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원심은 사회행위 이후에 발생을 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 채무의 성립에 기초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현실화 됐다라는 이유로 조세채무를 넣었어요. 근데 대법원은 이거는 그 예외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빼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안 돼버린 거죠. 원고 패소한 겁니다. 사회행위 그 소송에서 채무 초과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채무 초과 상태가 인정이 되면 민법에 의해서 수익자는 악의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채무 채권자는 입증할 게 없어요. 채무 초과 상태만 입증하면 그 다음에는 수익자가 내가 악의가 없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주로 입증의 책임이 수익자가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채무 초과 상태가 입증이 안 되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냥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채무 초과의 판단 시에 조세채무가 판단 소급에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대법원이 한 거고, 요거는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들도 쓰이겠죠. 결국 채권자는 채무 초과 상태를 입증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 사유는 핵심이고,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악의가 없었다, 악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두 가지가 약간의 입증의 대상이 다른데, 이 사건은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